그다음에 이제 백두산 화산에 대해서 이제 최근의 어떤 정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두산은 1996년도에 중국 측에서 장백산 화산 관측소 설립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해서 1999년부터 백두산 지역에서 화산의 지하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지하에 화산성 지진, 땅 밑에서 뭔가 액체 상태가 꼬물거리면서 올라오니까 그 위에 부분에서 일반 우리가 느끼는 지진과는 성질이 다른 화산성 지진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관측을 계속해 왔는데 2002년도 6월 달에 갑자기 화산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약 468회, 2003년도에 1년 동안 1308회. 그다음에 이제 2004년도가 되면서 750회, 2005년도가 되면서 587회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화산성 지진이 감소해서 현재 2019년 현재에도 이런 낮은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부터 2005년 말, 2006년 초까지를 백두산이 화산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화산 활동 중에 규모는 2004년도에 가장 큰게 규모 4.4, 그다음에 4.0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규모 1. 얼마, 2. 얼마, 이런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발생한 장소는 지하지만은 그 지하에 지진이 발생한 장소를 진원이라고 하고 그것의 직상부, 우리가 지도에 표기하는 장소는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앙을 표기를 해보니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천지 칼데라에서 두 방향으로 북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화산이 어떤 징후가 나타나니까 지진만 관측하는 게 아니고 지표가 밑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밀고 올라오면 이 지표가 이렇게 약간 융기하게 됩니다. 융기했다가 진강하게 되는데 그런 걸 관측하기 위해서 중국 측에서 백두산 주변에 GPS를 설치를 해가지고 보니까 2004년도에 약 4cm 정도 팽창하다 하더라 하는 걸 알게 됐고 그와 동시에 화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표 변이가 어떻게 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백두산 주변에서 이렇게 천지, 백두산 천지가 있으면 천지에서부터 산 사면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외륜산에서 고도가 낮은 저산 언저리, 그래서 언저리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측량을 해서 보니까 백두산의 키가 커지고 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 질문이 있는데요.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백두산 화산 활동이 가장 컸던 걸로 보이고요. 어떤 징후가 크게 나타났고. 네, 징후가 크게 나타났는데 그게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4년 사이에 어떻게 이 화산 활동이 크게 되었다가 다시 감소되었는지 그 원인과 지금 좀왜 잠잠해졌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백두산이 2002년도에서 2005년에 화산 위기를 맞이했더랬는데 그 화산 위기를 맞이하고 나서 그 이후에 화산성 지진은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소강 상태로 갔는데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백두산 키가 계속 컸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 칼데라 외륜산이 약 12cm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다음 2009년도부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융기했다가 침강을 하면서 2016년도까지 계속 낮아져서 원상복귀가 됐고 2016년부터 2017년, 18년 또 약간 융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왜 백두산이 어떤 폭발적인 분화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상태로 그 화산 위기가 정지가 됐느냐. 그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백두산 밑에 마그마 중에 일부분이 지하 2km 평균 해수면에서 2 내지 3km 그러니까 백두산에서부터 천지에서부터 약 5km 밑에까지 마그마가 올라왔더랬습니다. 올라왔는데 올라온 양이 약 100만 톤 정도 올라왔는데 올라온 게 점성이 아주 큰 마그마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꾸물꾸물 싹 올라오는 게 아니고 꾸물꾸물 올라오면서 양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그마 양이 적었고 점성이 큰 마그마가 왔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거기서 스톱을 해가지고 식어가는 단계죠. 식어가면서 가스를 계속 내보내겠죠. 우리가 뜨끈뜨끈한 게 식으면 김이 나와야 되잖아요. 김이 나와야 되니까 그 김에 의해서 가스에 의해서 백두산이 2009년까지 계속 융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가스가 싹 빠지고 나니까 다시 싹 내려가요. 네. 그런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백두산이 2016년 이후에 다시 이제 융기하는 추세를 들었었는데 이 융기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그건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두산은 밑에서 백두산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산 밑에 여전히 이제 마그마 방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마그마 방이 식어가는데 오늘 식기 시작하고 내일 차갑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서서히 식어갑니다. 식어가면서 이제 계속 가스가 올라옵니다. 가스가 올라오는데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헬륨 가스, 헬륨 동위원소 분석을 해서 그 비를 이렇게 보면은 그 비가 4, 5, 6점 얼마 이렇게 계속 높은 값입니다. 그래서 저 비가 높다는 것은 그 헬륨 가스가 지각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저 멘틀에서 올라온 것이다. 지각에서 왔으면 보통 1 정도입니다. 1 정도인데 지각 깊은 멘틀에서 올라온 마그마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이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천지에서 이제 온천이 있습니다. 백두산 다녀오신 분은 그 계란 삶아 파는데 그런데 온천수의 온도가 제가 백두산을 맨 처음 간 게 1991년도에 가서 처음으로 측정한데 67도에서 69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가면서 측정해본 결과 재작년에 갔을 때 82도에서 85도까지 온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다는 건 어떤 온천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여론이 밑에서부터 계속 공급되고 있다. 공급되는 게 새로운 마그마가 와서도 공급될 수가 있지만은 식어가면서 열을 계속 위로 방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두산 밑에 하여튼 어떤 마그마가 식어가든 새로운 마그마가 첨가가 되든 그 온 가스는 멘틀 기온의 화산성 가스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백두산은 여전히 살아있는 화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두산에 대해서 이제 분화를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백두산 주변에 있는 화산성 지진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지표 변형이 있는가 없는가 화산가스에 어떤 멘틀로부터 나온 화산가스들이 많이 나오는가 그 가스들의 성분비 비를 비교를 하면 분화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온천수의 온도가 갑자기 증가하는가 뜨거운 열기가 오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시를 하는 걸 이제 화산 전조 현상을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분화가 임박했다, 분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징조가 나타나면서 바로 분화가 될 수가 있고 징조가 나타나다가 다시 사그러들었다가 다시 나타나서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의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쌤을 외우듯이 이 1은 2, 2는 4 딱딱 정해진 게 아니고 나타나다가
화산 분화가 될 수도 있고 나타나다가 다시 사그러져서 평상시로 돌아갔다가 또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백두산은 밀레니엄 분화 때 화산 폭발 지수 7 규모의 굉장히 큰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도 등급을 만들듯이 화산도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갑자기 화산이 폭탄이 터지듯이 확 터져가지고 주변으로 흩어질 때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날 때 그 마그마 양을 가지고 터져나온 양을 가지고 화산 폭발 지수 그래서 0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화산 활동은 화산 폭발 지수가 1, 2, 3이고 1은 소, 2는 보통, 3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 5, 6, 7은 가면은 규모가 양이 10배씩 늘어납니다. 분출물의 양이. 그러면서 이제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